쉬웠다. 좋다. 좋구만. 다 쉬웠구만. 사탕수수 하나도 안 자랐군. 밖에 있는 사탕수수. 조금 자랐어. 좋아. 좋았어. 오, 책장 우리 많이 했었네. 자,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인애플입니다. 자,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모든 도전까지 달성하자. 드디어 네 번째 편인가? 네 번째 편인가? 4부야? 4부야. 4부식이나. 와우, 대박. 많이 왔어. 자, 신속의 포션은 여기 있고. 자,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디까지 했었죠, 도전 과제를? 나 노치의 사과까지 하고. 아, 우리 마인크래프트. 아. 자. 아, 책장 있고 오버킬 안 했고. 와, 우리 저격 대장 했구나. 우리 되게 많이 했어. 우리 그 난 노치의 사과도 만들었어, 나는. 아, 나 내가 못 만들었지, 참. 그걸 이제 엔더 진주 모아가지고 가야 되고. 이거는 푸드에 넣어두는 게 낫겠지. 단 한 번에 하트 9개의 피해를 입히세요. 그거는 인챈트 해야 될 거야. 심각하구만. 엔더 진주가 3개밖에 없네. 아, 근데 도전 가지도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남지 않았어. 갈 길이 멀지 않았어. 이제 지금 그럼 마인카트부터 할까? 마인카트? 이거 될라나? 마인카트? 철근 모자라겠지. 많이 모자랄 것 같아. 아, 광물을 좀 캐야겠다. 아, 잠깐만, 엔더 진주가 몇 개가 있지? 4개가 있네. 이거를 다 쓰자. 쓰자고? 어, 블레이즈 막대 좀 여기에 넣어줄래? 잠깐만. 얘 물음표 있는데. 이거를 포션으로 바꿔. 어, 블레이즈 막대는 나한테 없다. 아, 있구나. 우후. 자, 하나와 둘, 셋. 두 개만 있으면 되죠. 블레이즈 파우더가 한 번에 몇 개가 나오더라? 두 개 역시. 자, 엔더 진주 짜잔. 자, 나 유적 좀 찾아보고 올게. 어디 가는데? 엔더 유적을 찾으러. 엔더 유적? 아니, 어, 유적 찾으러 간다. 난. 으흐. 그러면 너는 광물을 좀 캐고 있어줘. 광물? 아, 알겠습니다. 오! 아, 저쪽인가. 자, 한번 엄청난 고난을 파헤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. 어딘가 저쪽으로 뚝 자르면 되겠죠. 자, 여, 어! 깨졌어! 벌써 깨졌어! 뭐가 어, 깨져? 엔더의 눈. 아, 이건 좀 너무한데? 엔더의 눈이 벌써 깨졌어? 두 번 던졌는데 깨졌어. 아니, 이건 좀 너무하잖아. 야, 이거 반, 엔더의 눈. 너 이거 요즘 라식 좀 했다고. 이거 참, 이거 완전 이거 어? 잘 나가는 일진이구만 이거. 나랑 몸 나가지도 않는데 깨줘. 한번 싸울까? 한번 싸워줘라. 한번 싸워줘. 싸워줘. 맞다. 한번 싸워주지. 근데 야, 싸우면은 눈이 터지지 않을까? 그런가? 눈이 터질 것 같은데. 자, 저쪽이네요. 자, 이거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그 엔더 진주가 날아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먼 방향으로, 먼 방향 한 마이너스 2000까지는 가야 될걸 불러? 이기 때문에 엔더 진주를 조금 많이 간 후에 던지시면 되겠습니다. 몰랐지, 파크야? 그럼니. 당연히 몰랐지. 그렇지. 네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. 네가 아는 게 뭐니? 몰라. 우후, 나 버트 타고 떠난다. 버트 터진다, 버트. 이. 아, 오늘은 내가 특별히 콜라를 준비해왔지. 콜라 버프를 받아볼까? 응? 잠깐만. 왜? 유적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 굳이 책장을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? 유적에 그거 있잖아, 책장. 그렇네. 무슨 바다에 오징어, 바다 오징어가 이렇게 많아. 이거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. 이. 자, 되도록이면 섬이 있는 곳에서 엔더 진주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막이야. 설마 사막의 유적이? 설마 사막의 유적이?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겠군. 여기가 내가 딱 선착하기 좋은 장소야. 터진다! 좋았어. 여기가 딱 좋군. 자, 멈춰. 멈추라고 친구. 보트 친구 멈춰줘! 좋았어. 좋았어. 가지마! 가지마, 보터 친구!
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없구만. 보트 친구가 날아가 버렸어. 아니 뒤쪽이야. 오호호. 이럴 수가, 저쪽이라니. 큰일 날 거였구만. 저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네요. 아 조금 더 일찍 던져보고 그랬다. 없다. 뒤로 갔어야 됐어. 그럼 한 중간 시점에서 던져보면 될라나? 석탄. 그럼 바다 밑에 던 유적이 있단 말이네? 골치 아픔. 예. 똥댐. 어디로 가야 하오? 어디로 가야 하오? 우리 파크모찡. 예. 광물 좀 많이 켜주세요. 기다봐요. 떨어질 때 딱 아이템을 먹어. 아! 저 아이템을 먹으러 저기까지 내려가야 해. 아. 어디 저 아이템? 여기군요. 다시 올라가. 이거 타워 말 안 한 데가 되게 많은데. 업. 아, 호흡이 모자라. 아. 아. 죽나요? 살았다. 자, 조금 더 가 보도록 합시다. 여기로 쭉쭉 가면은 유적이 있을 거야 분명. 철광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구만. 아 엔더의 눈. 아 어차피 엔더의 눈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. 음흠. 자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합시다. 와 여기 철 많다. 저쪽이다. 자 이번에는 떨어지기 전에 먹. 아, 깨졌나. 저 엔더 진주 자식이 나한테 반항을 하네 계속. 반항인 것 같다. 반항인 건가?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. 심해야 여기. 심해? 와 왜 이렇게 깊어? 어 큰일이다. 여기서 엔더 진주를 어떻게 찾지? 큰일이구만. 큰일이야. 야 나 엔더 진주를 잃어버린 것 같아. 그럼 안 돼. 엔더진주찡 어딨지? 엔더진주찡 돌아다니다 보면 있겠지? 그렇겠지. 와 여기 철 겁나 많네. 역시 협곡이라 이건가. 아 유리 좀 챙겨올걸. 왜? 아 야간 투시 포션을 만들어올걸. 이. 아 야간 투시 만들어올걸. 집에 왔다가 뭐 멀어. 멀어? 아유 이거 버려야겠다. 얼마나 왔길래? Z가 600이야. 야간 투시 포션. 아, 만들 수 있나 그거? 석양이 지네요. 빠바밤 빠밤밤. 빠바바바밤. 허허이 참 문제가 많은.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포션 제조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허. 아니야. 안녕 좀비 친구. 아 꼈어. 아, 안돼. 효과로 떨어지기 싫어. 아니 못 찾겠어. 뭐? 마인크래프트 포션 조합 제조법 검색해봐야지. 이히. 딱 좋군. 여기가 있군. 자 야간 투시가 황금 당근이 필요하네요. 집으로 들렀다 갈게 그러면. 황금 당근. 내가 지금 여기가 130, 62, 634야. 집 잡혀 좀. 마이너스 30, 66, 198. 하, 나 멀대. 오호호. 어 그러지 말려 친구야. 198이라고? 아하. 그렇게 안 머네? 많이 안 갔네. 그러게. 우리가 유적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NPC 마을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것에 비하면 그래 우리는 걸어서 2000 거리다. 와 걸어서 2000 걸어서 2000을 왔다 갔다 했던 자들이야. 극혐이네. 어 뭐야 여기 내가 배 바로 앞이었어. 진짜 얼마 안 갔다. 에 아 엔더 진주 두 개나 버렸네. 에 뭐 거미 자식이 수영을 할 수. 아니 쟤 물에 빠져 죽어야 정상 아니야 쟤는? 안 죽나? 안 죽네? 야생이 좀 아닌데 이거는.
좀 어차피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야생이 아니었어. 맨손으로 나무를 캘 수 있는. 스티브가 일단 좀 뭐 비정상적으로 좀 강력하긴 했어. 어디야 나 허기가 없다. 큰일이야. 이 친구 순간 이동하는데? 뭐? 방금 크리퍼가 순간 이동했어. 길을 보아하니 이쪽이고. 어허. 내가 느낌상 이쪽이야. 헛헛헛헛. 이쪽이 확실하군. 199인가? 그렇다면 이쪽인가? 여기로 직진으로 쭉 가면. 우리 집이 나올 거야. 했군. 우리 집이 나왔다는 것은 포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. 오지마. 야호. 아 크리퍼가 자꾸 터질라 그러네. 자 황금 당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하겠죠. 당근이 하나밖에 없네요. 극혐? 다 심어놨기 때문이죠. 그렇구만. 얼마나 자랐을까. 자라지 않았어? 어? 하지만 나에게 뼈가루가 있지. 자라라. 어? 감자네. 감자네. 감자네? 감자네? 에이. 이것도 감자네? 이것도 감자네? 에이. 감자네? 이게 당근인가? 아 이쪽이 당근이구나. 에이 당근이 와 6개 캔데 17개나 나왔어. 와 대박 많이 나오네. 역시 당근은 많이 나오는군. 자 금 한 2개 정도 어허, 만들고 갈까? 금 땅이 3개 정도 만들고 갈까? 블럭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오 여섯 개, 어허, 오 일곱 개. 유리병이 좋아요. 유리병이 없네요. 아 금광석을 좀 많이 캐야 되는데 노치해석을 다시 만들려면 인센트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. 고기가 없네. 웬일이? 웬일이래? 우리 고기 그만큼 모아놓은 거 다 어디감? 모름? 오. 여기 어디지? 포션이 제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포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하고 계십니다. 아주 과학적이죠. 네. 이 과정을 거치면서 탄수화물이 산화됩니다. 산화되면 어떻게 되죠? 밥이 되죠. 음흠. 뭔가 좀 이상한데? 탄수화물이 산화가 됐냐? 아니 안 되지 않냐? 안 되지. 어? 안 되지. 애시당초 탄수화물이 산화되지는 않습니다. 황금 당근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? 야간 투시를 하기 위해. 고기를 구운 데가 있나? 없네요. 미리 구워서 갑시다. 이 유실한 얘기. 와 석탄도 없어. 길을 잃은 것 같다. 길을 잃은 김에 아이템을 많이 구해오렴. 이 양고기를 좀 챙겨가야겠어. 야간 2시가 만들어졌군. 그 다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아, 발광석 가루를 넣도록 하... 발광석... 옥시디언을 좀 캐갈까? 아닌데? 시간을 길게 하려면... 아... 그걸 레벨 올려주는 거라며 그냥. 아니야 시간을 길... 어 맞아 이거 강화시키는 건데 이거는? 아 레드스톤이지 싶다. 시간 길게 맞는 이거 맞지 싶어. 레드스톤이 겁나 많다. 여기서 회로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? 레드스톤 포션 제로로 쓰고 있는데요. 아니야 괜찮아. 야간 나중에 말 투시장 만들 때 쓰는데. 야간 투시로 투명화 포션 만들 수 있는 거 알아? 어? 야간 투시로 투명화 포션 만들 수 있는 거 알아? 내가 알 리가 있나? 없구만. 미안하다. 헤헤. 자, 나는 신석의 포션 하나를 먹고 가야겠어. 아니면 내 말 타고 갔다 와. 아니야, 말 바다로 가야 돼. 아, 그래? 자,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야간 2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적이에요, 지금. 8분 동안 나는 날이 밝아. 우후! 크리퍼! 야호! 크리퍼가 터지기도 전에 난 굉장히 빠르지. 왜냐면 신석 포션 2를 먹었기 때문에... 이걸 노래로 만들어보자. 요 나는 신석 포션 2를 먹었기 때문에. 랩인데? 나는 신석 2를 먹었기 때문에. 아 미안. 역시 음치 박시구만. 신석 2 먹으면 빨라져요. 속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가사고갈. 가사고갈. 에 방금 부른 건 네모의 꿈이란 노래입니다. 아 그래?
음흠.